네, 안녕하세요. 도파민 수다의 손솔입니다. 도파민 수다의 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도파민 수다 홍희진입니다. 네, 오늘 저희 도파민을 조금 더 뽑아주러 오신 특별 게스트를 소개드립니다. 꼰대 역할을 위해서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막 마치고 달려온 예, 열린공감TV의 김등일 작가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야외 촬영을 하고 네. 2주 만에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와가지고 약간 오면서도 좀 어색하다 이러면서 네. 왔었어요. 저번 주에 저희가 박정훈 대령 기자회견 하고 봤습니다. 아 보셨습니까? 포스가 좌손솔 우미하잖아. 좌손솔 우미.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어, 그렇게 됐고 사실은 이준석도 왔던데 이준석은 저기 무슨 뭐 그 떨거지로 있던데. 오, 제 옆에. 어 봤어요. 네. 있었습니다. 아 난 다른 사람. 저분이 혹시 네. 그분일까 생각을 했는데 어. 오늘 만나 반갑어요. 네. 네. 아. 저희 항상 이렇게 앉아 있다가 네. 서 있는 걸 보니까 사실 제가 좀 키가 크고 네. 키가 좀 작은데. 맞아요. 네. 너 왜 이렇게 크냐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 제가 까치발을 들고 했었어야 되는데 네. 어, 키 차이가 좀 잘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밖에서 촬영하고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다시 밸런스 게임이랑 등등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근황 이야기를 조금 더 예.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근황이 하나 있어요. 결혼 발표 혹시? 근황이라 그러면 좀 별로 아니에요. 그런 근황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없지요. 여기서 발표하지 않고요. 예. 부모님한테 먼저 말해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부모님도 깜짝 놀라십니다. 네. 아 제가 청년 스트레스 센터 예. 토닥이라는 오. 곳에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오. 청년 스트레스 센터 토닥이. 그러니까 뭐라는 곳입니까? 네. 고립 은둔 청년들 좀 네. 상담하고 네. 좀 지역에서 네트워킹 하면서 이제 외롭지 않게 같이 살아가자 이런 걸 하는 센터고요. 그게 그 청년들의 고립은 선천적인 게 있고 후천적인 게 있잖아요. 아,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거 뭐 상관없이 네. 일단 사실 주로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네. 네. 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네. 하고 나온 사람들끼리 좀 연결해서 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프로그램 하면서 좀 이렇게 사회생활과 어떤, 이렇게 관계들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프로그램은 이제 뭐 타로 이런 것도 아, 하고 저 그 프로그램 하는 거 가봤었는데 어, 약간 그런 감정카드나 타로카드 약간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쫙 깔려있으면 딱 봤을 때 내가 끌리는 카드를 이렇게 뽑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고립 은둔 청년 혹은 사회적인 관계가 좀 많이 끊겨있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냥 네. 집 그리고 직장 생활 이것만 반복하거나 아니면 집, 학교, 아니면 알바 이렇게만 하면서 주변 청년들과 교류하거나 얘기할 기회가 없는 청년들이 네. 이제 모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아, 내가 사실은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좀 힘을 받는 것도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이게 특히 강서구에 있는 건데 거기에 있는 이제 같은 지역 청년들이 또 모여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관심이 더 생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러면서 좀 사회적인 그런 관계를 쌓을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게 썼어요. 단절된 중년 아재들을 위한 아, 아직 앞으로 확대를 해보려고 하고 아쉽습니다. 네, 네. 청년부터 네. 잘 되면 청년부터 해가지고 확대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보려고 아, 네. 하는데 어쨌든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원래 있었던 센터인데 네. 저는 이제 여기에서도 많이 이제 청년 자살률이나 네. 자살률 이런 이야기 많이 드렸어가지고 네. 그걸 좀 전문적으로 좀 해보고자 네. 센터의 좀 매니저로. 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타로도 한번 봐주세요, 저도. 아, 제가 타로를 진짜 하진 않아요. 아, 그렇진 않고요. 네. 아, 그렇습니다. 타로 선생님 연결해드리거나 아, 하고요. 그렇군요. 네. 뭐,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랑 김장도 담그고 맞아. 이런 것도 해볼까. 공동체 프로그램 같은 걸 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아까 원래 타로 안 믿으시지 않으셨어요? 나 저는 안 해요. 아, 저는 그래. MBTI도 잘 안 믿고. 아, 근데 정통 심리학과이기 때문에. 저는 안 믿지만. 아, 그렇지. 어디 타로보다 어디 MBTI? 어디 MBTI가?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아.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의 대화를 이끌어가기 아, 네. 위한 도구 네,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걸로 자, 눈을 감으세요. 레드선 뭐가 보입니까? 뭐 이런 거 그 아니에요. 그건 최면 최면 아 최면 네 그건 최면입니다. 프로이드도 잘 안 하는 프로이드 아닙니까? 저는 잘 몰라서 아, 하긴 했는데 뭐 여튼 그렇습니다. 민지님은 뭐 어떤 최근에 저희 근황?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머리카락을 기부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아 원래 머리카락이 지금 길었습니다. 아, 길었습니다. 25cm를 잘랐어요. 이만큼 잘라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가족 톡방에 연락이 온 거예요. 너의 머리카락이 우리 집에 있다.
아, 기부를 네. 아직 안 했어? 아니, 아니요. 받는 사람이랑 보내는 사람을 반대로 적어가지고 지불을 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그때 설명 듣자마자 바로 적었는데 또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아빠가 대신 보내주셔서 이제 진짜 기부를 한 사람이 되었어요. 혹시 애초에 기부 의도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저희 집에 제 머리카락이 뭐 제가 언젠가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머리카락을 이제 축적해질 수는 있겠지만 네. 이민지가 이민지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집에 갔는데 봉투가 하나 있는데 울룩불룩한 게 이게 뭐지 하고 만졌는데 머리카락이 잔뜩 들어있어. 무서우셨겠다. 그거 무서웠겠다. 납치된 줄 알았다. 머리카락이 신기한 근황을 가져왔네요. 네, 신기한 근황을 상상도 못했네. 피진 새로운 근황이십니까? 네, 저는 지난번에 그 3기 진보당 그 대표 선거 하고 있다고 했는데 선거가 끝났고 네, 당선이 돼서 이제 3기 진보당의 공동 대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와, 지지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 대표인가요, 그러면요? 그렇죠. 네, 공동대표고요. 저희 당이 상임대표가 있고 공동대표가 여러 명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그중에 청년 부문을 담당하는 공동대표. 어쨌든 네. 거대 정당의 대표 타이틀 명함도 나오나요? 있죠. 명함이 있죠. 야, 당대표 명함. 우와. 거대 정당. 점자도 들어가 있는 명함이 있습니다. 예. 네. 야, 그러면은 그 당대표가 되면은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당대표가 되면요. 네. 명함이 나오고요. 아, 명함이 나오고요. 자리 한 칸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최저임금 수준의 이제 임금 내지는 활동비를 받으면서 아, 급여도 활동을 나옵니까? 합니다. 그럼요. 4대 보험이요. 4대 보험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아무래도 그 대표다 보니까 사용자가 돼가지고 아. 이게 퇴직금이 없고 이게 그만두고 나서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되는 거죠. 대우가 되는구나. 그쵸. 그럼 야. 오히려 당직자분들보다 대표분들께서 처우가 더 안 좋은 예, 하지만 네. 보람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진보당의 대표쯤 되면 마음으로 하는 거죠. 아, 네. 그럼요, 그럼. 현실적인 것보다 우리 마음으로. 네. 당원분들이 보여주시는 마음으로. 네. 그래도 이제 원내 정당이고 이제 정당 그 교부금이랑 이렇게 등등이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러네. 네. 근데 그런 교부금들은 사실 이제 지역 당부로 가서 같이 쓰거나 네. 아니면 이제 연구 비용이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네. 막 당에 그러면 당직자도 막 엄청 늘어나고 이게 사실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강성 의원이 어쨌든 네. 계셨잖아요. 그랬죠. 근데 한 분이 계셨던 거랑 지금 의원 세 분이 계시는데 이 교부금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른 분들은 네. 세 배로 늘겠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어서 이제 일은 세 배로 늘지만 사람의 규모는 늘지 않는다. 아. 세 배로 일을 해야 한다라는 네, 말씀을 몰랐던 사실이 이것도. 그게 이제 전국 선거를 나가는, 그러니까 네? 비례 선거를 진보당 이름으로 나갔으면 그게 조금 달라지거든요. 아~ 근데 비례 선거, 그러니까 전국 선거의 결과가 없는 거예요. 진보당이. 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좀 축소되는 게 있다고. 선거 결과에 따른 뭐 선거 비용 보존이라든가 뭐 그런 게 이제 같이 연합으로 나갔기 때문에 네, 맞아요. 기준이 다르구나. 그것도 네. 있고 그리고 한 5명 정도부터 돼야 이게 확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 비율이 확 늘어나고 근데 3명 정도로는 사실은 동일하다. 한 명과 4명까지는 별 차이가 안 난다. 그렇죠. 5명부터 점프를 한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원내 교섭단체 정도 돼야 이제 그러면 이제 완전 차이가 나는 원내 교섭단체. 그래서 원래는 5명 당선인을 목표로 저희가 뛰었었는데 네. 여기도 그 중에 한 분이었고 근데 네. 이게 안타깝게도 3분까지만 돼가지고 이게 참. 그 얘기 나오면 지금도 눈물이 나는 대목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거 정말 원 외에 네. 있지만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심정으로 지금 네. 뛰고 네. 있습니다. 아, 예비 국회의원. 네. 네. 그 모두가 이게 아 너가 두 번째라도 됐으면 그냥 좀 네. 포기를 할 텐데. 네. 너무 다음 첫 번째여가지고 네. 이게 포기하기도 어렵고 그런 아니기도 거죠. 애매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이번에 아깝게 의대를 못 갔어 재수를 할지 아니면 맞춰서 갈지 고민을 하지 않아 근데 아 이번에 아까우면 그냥 뭐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뭐 그런 비슷한 아니 뭐 윤석열이 구술을 하는 심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고 다음번에 될 겁니다. 약간 그 추가 합격에 걸려있다. 아, 추가 예비 번호를 받았고 추가 그렇죠. 합격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아 맞다 또 그게 또 승계도 되는구나. 그렇죠. 저는 좀 특수한 케이스로 있죠. 바로 승계가 되면 1순위네.
그렇죠. 네, 상속 1순위. 예비 후보 1번을 받아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네. 언제 어떤 타이밍이 올지 모르지만 네. 그냥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다 한다. 그렇죠. 준비하고 있는다라는 심정으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게끔. 준비된 의원이 언제든지 돼 있으셔야겠어요. 맞아요. 언제든 투입돼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 최상병 사안이나 이런 것도 네. 그냥 뭐 제가 안 됐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진짜 그거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자리 배치는 누가 한 거예요? 그냥 아 그날. 그날 이렇게 이제 그 좌손설 우미에. 난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 아 그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박정은 대령의 동기회에서 네. 저희 대학생들이 좀 많이 오는 기자회견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대학생들이 30명이나 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추미애 의원님이 오시는지는 저는 그날까지는 몰랐어요. 네. 다른 분들은 온다더라는 들었거든요. 뭐 이준석, 허은하, 윤종호 이렇게는 온다더라 들었는데 추미애 네. 의원은 못 들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김태성 회장님께서 그래도 대학생이 30명이 왔는데 박정은 대령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다 대학생이 서라. 네. 오른쪽은 대학생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네. 다 몰아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대장이었기 때문에. 네. 민지님은 그냥 어떠셨어요? 그 같이 딱 거기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손설의 오른팔처럼 딱 서 있었는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저는 감사하게도 발언으로 이제 섭외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 전 살짝 그 뒤에서 이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옆에 있던 친구가 발언자니까 앞에 사람으로서 그 딱 도착하자마자 서로 앞으로 보내줘가지고 범죄와의 좋습니다. 전쟁 그 포스터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끝에 계신 분 그 김성균 배우 그 자리 딱 그 자리였어요. 그래서 포스가 찰찰찰 넘쳤었더라고요. 예, 굉장히 예. 끝내줬어요. 근데 어쨌든 정말 준비된 정치인이다. 예비 정치인이라는 꼬리표도 띄어내도 될 것 같다 싶을 정도로 그날 예비 국회의원이고 이미 네. 정치인.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근데 또 이제 약간 추미애 의원님과 네. 저의 의상이 네. 톤이 좀 맞았어요. 아~ 박정은 대령님 박정은 대령이 확 가운데 계시고 둘이 약간 밝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네. 사실 옷이 또 저만 너무 밝으면. 네. 그 자리가 좀 엄숙한 분위기인데 이게 좀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네. 추미애 의원님이랑 좀 톤온톤이 맞았어가지고 저한테 기획된 것처럼 나름 정치 시사 뭐 평론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뭐 출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것까지는 신경을 그 옷톤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역시 정치 준비된 정치 옷톤까지 그 와중에 다르다.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그냥 와 역시 굉장하십니다. 네. 다행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이 손설의 도파민 수다가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제 이 자리에서는 이제 조금 더 젊은 세대, 20대. 우리끼리 그냥 20대를 퉁칩시다. 그냥 다 20대. 아니, 난 말고. 만으로 하면 다 20대. 그러니까 20대죠. 20대의 뭔가 좀 그 세대의 좀 발랄한. 근데 이제 그 여기는 뭐 당대표, 여기는 뭐 이제 국회의원 사실상 예비 국회의원. 여기는 전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네, 국가교육위원회. 네. 아, 뭐가 뭔지 모르지만 되게 세 보여요, 같은 데서. 네. 높으신 그래서 이제, 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들다 보니까 도파민 수다가 뭔가 수다라는 느낌보다 너무 좀 엉근진. 엉근진스러웠어. 나보다 더 그냥.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저기 뭐 저기 작가님한테 출연시켜달라고 이제 그 부탁을 드린 이유가 좀 오늘은 좀 엄근진 제외하고 좀 발랄한 내가 꼰대를 할 테니 그래서 뭐 그런 거 어떤 게 좋고 그래서 오늘 뭐 밸런스 게임 한다면서요? 네, 밸런스 게임.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한번 너무 궁금했어요.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이 그 화면으로 보는 것과 직접 앉아서 얘기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어떤 밸런스 게임을 합니까 오늘? 아 오늘 밸런스 게임 시작해 볼까요? 네, 한번 같이 참전하시는 거죠? 참전해야 되죠. 네, 오늘 네. 좀 여러 개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 마음에 정한 거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첫 번째 밸런스 게임 질문. 20대가 더 하기 어려운 것. 결혼 대 취업. 20대가 더 하기 어려운 것. 결혼 대 취업. 다 한 번에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네. 하나 둘 셋. 결혼. 아, 뭐, 그, 다 결혼이었어. 취업이 다른 거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20대 때 둘 다 했어요. 네, 둘 다 라떼는. 좀 죄송하지만 둘 다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사실 뭐 결혼이나 취업을 다 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제 경우는. 그래서 고르지 않으셨습니까? 저요? 저는 그때 더 하기 어려웠던 건 결혼이었죠, 사실은. 왜냐면 이제 취업은 뭐 뭐든지 그냥 그때는 하려고 마음먹으면 뭐 자리에 어떤 뭐 내 눈높이에 맞느냐의 어떤 거였지만 결혼은 사람만 있으면 사실은 뭐 이제 하는 것에 그 이렇게 이제 뭐 부담을 갖지 않았던 이제 시기였는데 그때는 뭐 이제 좀 워낙 그때가 언제예요? 몇 년 전이죠? 90년대죠. 아. 90년대. 그러니까 90년대. 가야흐로 35년. 한 20년 전. 우리 민지님은 90년대. 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서태지 때, 서태지가 나왔던 시절 혹시 아세요? 서태지? 서태지는 알죠. 서태지는 제가 아는 이유는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이제 나왔던 것이라든지. 미디어를 통해 배운 서태지.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거는 지금 다 결혼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결혼. 결혼. 저도 결혼. 결혼. 네, 다 결혼을 골랐네요. 왜 결혼을 고르셨어요? 먼저 손설 후보님, 손설님부터 먼저. 손설님부터. 네. 손설님부터. 아, 사실은 취업 다음이 결혼이다. 네. 지금은 그게 있기 때문에 문턱이 두 개고 그리고 20대 때 하기 어려운 것. 20대 때. 30대가 되면은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20대에 지금 결혼은 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서. 결혼이 더 어렵다. 사실 30대 때도 힘든 게 제가 최근에 본 통계 중에 86년생이면 지금 한국 나이로 36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36인데 86년생 남자의 경우 결혼율이 지금 20%가 안 돼요. 여성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20대 때 그러니까 30이 되면 그나마 조금 더 생기긴 하는데 20대 때 결혼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 분은? 근데 저도 똑같은 이유로 골랐어요. 사실 처음에는 질문을 봤을 때 어렵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런 다 고민하다가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옛날에는 뭐 취집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았는데 네. 사실 지금은 뭔가 맞벌이가 아닌 이상 가정 생활을 꾸려나가기 되게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취직이 이제 선행되는 것도 그렇고 뭔가 그것을 하는 걸 원하고 결심하는 데에도 뭔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혼으로 했습니다. 저는 취업은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대 때 어떻게든 하고자 하는 건데 결혼은 사실 그렇지가 않고 그리고 요즘은 20대 때 안정적인 경제적인 조건을 갖추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30살 응애라고 하는데 네? 30살인데 나 아직 애기야 막 이런 얘기를 어른 그거 어떻게 되는 건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도 있고 20대 때 안정적으로 대학을 졸업해서 성공적으로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인데 사실은 결혼이라는 건 나 혼자 잘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책임지는 하나의 뭔가 가정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는 거여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부터도 일단 안정적이 돼야 이게 되는 건데 다음 단계가 근데 지금은 나 혼자서도 안정적으로 살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20대 때는 결혼도 그래서 더더욱 하기 어려운 취업도 힘들지만 만약에 그러면은 그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를 정말 놓치기 싫어 그러니까 뭐 둘 다 우리는 안정된 직장이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뭐 취준생 내지는 학생이라고 칩시다. 근데 너무 그냥 모든 면에서 나의 이상형이고 서로 뭐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앞으로 뭐 모든 정치적인 거 뭐 식성, 취미, 외모 그다음에 앞으로 같이 뭐 미래에 대한 뭐 비전적 철학까지 너무 일치해. 이런 사람을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그냥 뚝 떨어졌어 오늘날 뭐 없겠지만 그냥 그렇다. 뭐 가정이니까. 네, 떨어졌어. 그래서 야 우리 힘들어도 그냥 결혼하자 20대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결혼하자라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살고 하다 보니까 필요하면 네. 결혼도 하고 신고도 하는 거지. 연애 내지는 그냥 동거. 응. 왜냐면 결혼이 네. 다음 단계에 꼭 해야 되는 거야라고 해서 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동거를 하거나 네. 그냥 혼인신고 왜냐면 제도적인 네. 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 네. 혼인신고만 하자가 되지 막 우리
어떻게 됐고 이렇게 잘 맞는 사람 만났는데 네. 다음 단계 결혼으로 넘어가자라고 아. 하는 거는 조금 예전보단 많이 옅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민지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처음 듣자마자는 네. 그럼 일단 다 밀어두고 혼인신고부터 해놓고 나중을 생각한다 이렇게 아. 얘기는 했었는데 일단 서류부터 법적으로 구속을 해놓고 맞아요 맞아요 사실 결혼은 도망가지 않게 될 거야 맞죠 맞죠 구속력을 갖는 아. 옛날에는 도망 아니 그것도 뭐 이혼도 요즘 그렇게 뭐 그렇게 그쵸. 드문 일이 아닌데 맞아, 맞아. 아 이혼도 많이 아, 뭐 사실은 그 옛날에 그런 방식은 보통 이제 뭐 아기를 낳는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아니 그 뭐 또 이것도 좀 또 아 내가 앉아갖고 또 이거 진짜 꼰대 역할을 하네 그러니까 그 우리는 어떤 뭐 그 교제를 전제로 사실은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한다는 게 적어도 이제 20대 후반 되면 그러니까 딱 대학생 때까지만 그냥 연애 뭐 연애를 그냥 해요 연애. 연애를 우리 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삐삐도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한참이 지났어요. 나는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그 군대 가기 전에 뭐 소개팅을 해서 둘 다 마음에 들었어. 연락할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연락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만약에 삐삐도 연락수단이 없을 때 서로 마음에 들었으면 어떻게 연락을 할 것 같아요?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편지? 편지는 조금 더 이제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그 어머니 세대고 이메일 PC통신 예, 뭐, 예, PC,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결국 집으로 전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집전화 아, 집전화, 네. 집전화. 아... 그래서 제가 집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받으세요 바꿔... 아버지가 말해야지 그러면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네, 거 아니 뭐... 신상을 밝혀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뭐 그분 또 뭐 아 저는 이민지 이 민지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넌 누군데 너 그 바로 그냥 아, 아버지가 너 누구야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넌 뭔데 아 저는 김두일인데요 김두일이 뭐하는 놈인데 그래서 아 저는 이민지랑 뭐 얼마 전에 소개팅을 해서 그래? 아버지 뭐 하시는데 친절하게 물어봐서 어, 저희 아... 아버지는 뭐 어떤 일 하시고 그 집이 어딘데 강제 상견례를 옛날에 연애하기 진짜 쉽지 않았겠다 어, 뭐, 그리고 결국은 뭐 집이 어딘데부터 뭐 형제는 어떻게 되고 뭐 막 그래서 뭐 고향은 어디고 하더니 민지 집이 없는데 이게 진짜 없는 건지 내가 입국 컷을 당한 건지 알 수는 없어 근데 여튼 그러던 시대였어요 그러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뭔가 이렇게 진짜 막 이렇게 아 이 사람은 나의 어떤 그 영혼의 파트너다 싶으면 그냥 바로 손잡고 찾아가서 결혼 나는 뭐 교제하겠습니다 결혼을 현재로 교제하겠습니다 어쨌든 허락을 받아야 돼 네, 그래야지 뭔가 이제 뭐 늦게까지 같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자유 연애에 더 가까워졌군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두 딸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작은 딸이 아직 미성년자라 근데 큰 딸의 경우는 그렇게 이제 뭐 데이트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야 저거 뭐 아빠한테 막 지 남친 막 얘기를 너무 막 그냥 막 쉽게 하고 그래서 저거 진짜 예. 저거 뒤에가 뭐예요? 저거 그냥 에휴 그냥 탐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뭐 이제 부모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라서 뭐 하는 똑같이 전화로 물어봤던 거 뭐 하는 애인데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뭐 뭘 할 건데 계속 그런 걸 물어보죠 근데 이렇게 딱 그냥 마음에 들면 일단 같이 살고 그렇죠 뭐 이 혼인신고는 일종의 수단인 거고 그렇죠 그 보통 이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 필요하면 혼인신고를 맞아. 아, 맞아. 그런 거에 이제 계약사항이죠. 계약 조건. 우리 때는 우리는 이렇게 밥상에 숟가락만 하나 더 놓으면 되지 뭐 이런 뭐 그렇게 이제 했던 또 시대였어요. 집에 아예 들어와 버리거나 네, 뭐 가거나 집에, 네, 집에 들어가서 같이 뭐 이제 사는 경우도 예전에는 뭐 그렇게 드문 경우는 아니었죠. 그래서 보통 애를 낳고 싶어가 상호 합의가 되면 결혼하고 애 낳을지 안 낳을지 모르겠지만 네. 집을 구해야 돼 네. 하면은 이제 대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결혼이 이 두 개가 제일 많아요. 꼭 해야 되고 다음에 이 단계로 넘어가려면 결혼이란 걸 꼭 해야 돼가 아니라 따져봤을 때 혼인신고를 하는 게 우리 관계에 좀 더 이득되는 게 있네? 그러면 하자 아니면 그냥 살고 약간 이런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러면은 그 결혼 다음의 단계는 이제 출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는 네. 단계부터 좀
이제 서로 이 자녀관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나요? 네, 그렇죠. 하죠. 그게 맞아야 결혼을 하는 네.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냥 우리 애 낳지 말고 그냥 살자. 뭐 이런 것도 사전에 다 이제 논의가 돼야지 이제. 그렇죠. 왜냐면은 근데, 네. 나랑 얘랑 사귀는데 난 내 애를 낳고 싶은데 내 애를 안 키우고 싶잖아요. 그럼 헤어, 이것 때문에 그래, 이혼하는 경우도 맞아. 많고. 아... 그 애를 낳고 싶은 사람이면 아이를 낳는 게 꼭 필수가 아니어서 이제는 여기는 이제 애 안 낳을 사람이랑 같이 그게 맞는 거.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힘들다. 아니면 이제 토론을 해보자 오랫동안. 맞아, 맞아, 맞아. 길게 두고 얘기해보자. 그래서 뭐 안 낳아도 될 것처럼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낳자고 설득하거나 이러면 되게 그걸로 싸우고 이혼하는 경우도 맞아요.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워보셨어요 혹시? 아니 저는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출산으로 싸울 뭐 네, 상대가 싸워봤어요. 아니 여기는 출산일 때문에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냥 구체적인 상상을 해보지 않은 그 단계까지는 네. 예. 어쨌든 결혼 얘기를 집중으로 했지만 취업도 네. 만만치 않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눈높이가 높은데 한 단계 한 단계 포기하고 절망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이제 살기는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좀 자존감도 떨어지고 뭐 이런 것도 좀 많고 워낙 경쟁률이 세니까 그런 것도 참 어렵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질문 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둘 중 더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가능성이 희박한 것. 윤석열 특검 받기 vs 김건희 검찰 조사 받기. 둘 중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 김건희. 하나, 둘, 셋. 윤석열. 아, 이거는 만장일치 윤석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윤석열이 더 특검 받기? 아무래도 대통령이니까. 네. 그러니까 김건희는 배우자긴 해도 본인이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보다 더 세잖아. 그래도 이렇게 법적으로 따져봤을 네. 때는 대통령이기 네. 때문에 그래도 하기는 더 어렵지 않을까. 네. 저는 사실은 가능성이 윤석열이라고 이렇게 뭐 그 이야기는 했지만 그건 윤석열이 계속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할 거기 때문에 뭐 최상병 지금 특검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렇게 그 대외 투쟁을 하고 계시지만은 당분간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일단 좌충수에 빠진 거예요 윤석열은 특검을 받으면 받아도 뭐 이미 다 나왔듯이 본인이 직권남용을 한 게 나올 거고 특검을 안 받으면 이제 지지율이 현재 뭐 이제 21%에서 더 빠져서 뭐 19, 18 뭐 이렇게 쭉쭉 빠지겠죠 이제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뭐 개인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거부권 남용으로 삼권 분립에 대한 헌재 파괴로 또 탄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충수에 빠져 있는데 김건희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전 윤석열이라고 그랬지만 던져줄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아 윤석열은 뭐 근데 그쯤 되면 서로 이제 이혼까지 각오하는 단계까지 가서 이제 딱 던져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또 해보긴 해요 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은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 직격탄이다. 그래서 네. 이거는 절대로 안 하려고 끝까지 사수할 것 같고 검찰 조사는 장난질이 가능하단 말이지. 네. 지금까지도 사실 많이 장난질을 해왔죠. 네. 뭐 조사를 엄청 대충 한다거나 뭐 곁가지만 다룬다거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조사를 받는 포장을 하면서 실제 내용을 숨길 수 있는 게 아직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핵심이죠.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야. 아, 그쵸. 김건희를. 그러니까 사실은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지하 뒷길로 뒷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거는 아닌 거고 삑 무용 거고 서면 조사도 뭐 이미 받았는데 이제 그것도 무용 거고. 맞아. 근데 너무 윤석열과 김건희의 권력 지형으로 보나 특검과 검찰 조사의 그 수사의 그 층위로 보나 벨붕이지 않았나 생각 가능성 희박한 게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는 심리학과 심리학과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종속된 관계 이게 뭐, 그 무속적인 걸로 했다 하잖아 어쨌든 종속 관계 가스라이팅 플러팅된 관계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다른 건 다, 세상 모든 걸 다 양보해도 아우 김건희 나의 어떤 뭐 이 나를 지배하는 그녀를 어떻게 검찰 특검을 검찰 조사를 받게 안 돼 포토라인까지 절대 안 돼 이렇게 근데 이제
윤석열의 지위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나를 지켜야 또 나의 그런 주변인들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아, 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여야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윤석열 특검이 더 어렵겠다. 하지만 네. 임기가 끝나면 어차피 둘 다 받아야 된다. 아, 뭐가 됐다. 사실 끝나면. 시간이 지나면 네, 해결될 맞아요. 많은 일이 결국은 뭐 시간의 문제다. 시간의 문제다. 네, 네 그렇죠. 여기도 비슷한 이하 동생이니까. 어, 제가 말을 안 했나요? 뭐 넘어가시죠. 네. 대표님 하시더니 더더욱 더 엄근진. 아, 대표 말을 안 하는 줄. 아유. 네. 다음 질문.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박근혜 정권의 대학생 vs 윤석열 정권의 대학생. 내 경우는 박근혜 정권 때의 직장인, 윤석열 정권의 직장인이라는 관점에서 답변을 할게요. 아, 좋습니다. 네. 네. 네, 박근혜 대 윤석열. 하나, 둘, 셋. 윤석열. 윤석열. 저는 박근혜. 아, 역시 박근혜 때 투쟁을 했던 근데 이거 사실 언니들이냐 저냐. 고르셨습니까? 그쵸. 저는 윤석열 골랐어요. 아. 박근혜 고르셨죠? 아, 이게 해보니까 둘 다 겪어보니까 네. 민지 씨는 절대 알 수 없는 때는 이게 오히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각을 세우기가 더 쉬웠다? 아, 네. 다른 관점인데. 그러니까 둘 다 싸워야 되는 건 맞잖아요. 어쨌든 둘 다 되게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고 되게 부정의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오히려 박근혜 때는 더 각을 세우고 싸우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때는 약간 이준석도 섞이고 막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에 대해 이제 싸우기가 좀 더 좀 애매해진 게 있다? 대학생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막 공정 어쩌고 막 능력주의 막 이런 게 섞이면서 네. 이게 왜 나빠? 능력대로 하자는 게 뭐가 나쁘고 대통령이 하는 게 뭐가 나빠라는 얘기들이 박근혜 때보다 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TMI 오지지만 너희가 전두환을 알아? 라는 저는 뭐 전두환 때 대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두환 시절에 이제 중고등학생 그다음에 뭐 이제 노태우 때 대학생을 겪어본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그 정말 이 지금 그래도 지금은 뭐 백골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노래 가사. 네, 백골단. 정말 그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그렇게 여학생들 머리채를 그 전설의 옛날 그 이대 선배들 머리채 붙잡히고 막 질질 끌려갔던 선배. 그리고 지금 누구죠? 그 민주당의 그 경북 그 임미애 후보. 그분 옛날에 그 거기 이대 그 여기 그 다리 위에 올라갔고 했던 그 사진 있던데 그때 87년. 네, 87년. 항쟁 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때는 정말 야만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아까 얘기했던 뭐 뭔가 이 심리전. 되게 교묘해졌어요. 교묘하게. 나쁜데 네. 본인들이 우린 나쁜 게 아니야. 우리는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게 또 먹히기도 하니까. 혹세무민과 교원영색을 통해서 예전에는 말 그대로 그냥 폭력과 그렇죠. 폭력에 저항하는 힘으로 싸우는 그러니까 10대 힘으로 싸우는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심플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그 뭐 이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남용하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뭐 예를 들면 집시법 위반으로 범죄자를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더 뭔가 그 일상생활을 더 못하게 옛날에는 같이 싸우다가 어디 뭐 그 뭐 한번 갔다 오고 그러면 도리어 이제 대우를 받기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또 진짜 지금이 더 그지 같은 야만의 시대라는 느낌이 또 들긴 드네요. 그러니까 또. 그래서 저는 윤석열 꼽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다. 여기 왜 박근혜를 본? 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그 저의 감정상 이건 그냥 경험치. 경험치로 저는 그냥 제 13학번이니까 박근혜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이제 맞아. 대학생 새내기였는데 네. 아 나의 대학 시절을 박근혜 정권에서 해야 된다니라는 그 막 수능이 끝난 사람의 감정이 엄청 강했었거든요. 네. 아 얼마나 더 세상이 망가질까 이런 걱정이 정말 많았고
어쨌든 탄핵을 해서 사실 저는 기억이 또 미화된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의 통로를 지날 때만큼은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1학년 때 국정원 대선 개입 터지지, 2학년 때 세월호 터지지, 3학년 때 국정교과서 터지지. 그렇죠. 이 대학생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 엄청 많이 쏟아졌었어요. 근데 물대포도 또, 엄청 맞고. 아, 또 저는 그 시대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열렬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볼 수 없었거든요. 시의 총학생회장을 하셨고 또 어찌 보면은 그 전설적인 선배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또 주도를 했던 그 시대, 박근혜 시대를. 사실 옛날 뭐 그 전대협 한총련 시대를 겪었던 사람이 이제 폭력에 대한 저항, 뭐 이때는 이제 폭력과 뭐 교묘한 어떤 심리전의 싸움을 같이 했기 때문에 손솔님의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옛날 그 뭐 흔히 말하는 X86 세대들이 겪어보지 못한 투쟁 세대인 것 같긴 해요. 내가 너무 미화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숨 막히는 그 순간들이 갑자기 기억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박근혜를 고를 수밖에 없었어요. 내 선배 같아. 선배한테 어떤 전설적인 무용담을 내가 듣고 있는 것 같았고. 네. 아직 다 안 풀었는데. 아직 먼데. 그날 진짜. 새벽 3시에. 맞아, 새벽 3시에.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아, 그렇군요. 아직. 민지님은? 저는 희진 언니랑 조금 비슷한데 네. 약간 그 약간 너무 옛날 얘기로 돌아가는데 괜찮아요. 그 본인의 너무 옛날 얘기라서 그 친일파 청산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시기의 어떤 심리와 그것이 좌절되고 나서의 심리가 엄청 한국 사회에서 달라진 것처럼 네. 약간 그 박근혜 때는 뭐 저는 겪어보지 않아서 뭐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때 대학생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때는 조금 더 대학생으로서 외쳐야 되는 정의? 아까 얘기했던 시대의식? 네. 그리고 이 정권을 끝내고 나면 다음 정치가 조금 더 희망적일 거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어떤 거라고 생각해봤을 때 어차피 정치인들 다 똑같은데 윤석열이 끝난다고 그런 민주당이 대안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라든지 뭔가 좀 네,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희망적인 얘기랄까, 뭔가 다음을 도모하는 얘기 이런 것들 하기 되게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우도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그런 87년 이럴 땐 대학생들이 막 박수 받고 이랬잖아요. 민주화 운동을 하는. 지금은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니네 취업부터 해야지 공부도 안 하고 취업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는 것들이 왜 그러고 사냐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 때는 또 라떼네 나오네. 우리 때는 그냥 적절히 다 해야 되는 거야. 다 우유를 좀 섞어드려야겠다. 몽땅다. 네, 몽땅다. 왜냐면 그때는 아니 사실 또 그때랑 지금의 차이점은 그때는 제가 할 때는 이제 그 대학 입시의 한 20% 수준만이 이제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는 입학 정원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났어요. 지금은 사실은 뭐 정원이 없어가지고 내 눈높이에 맞는 학교를 찾는 거지 내가 아예 뭐 그 못 들어가서 못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그런 차원들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대학생만 돼도 약간의 좀 지식인 취급을 엘리트. 해줬어요. 그쵸. 엘리트 지식인 취급을. 그래서 뭐 그 대학생들이 어떤 학생 운동을 하고 학생 운동이라 그러면 사실 뭐 그 20살 21살짜리 뭘 알아요. 그냥 아스팔트 이게 블록 보도블록 떼갖고 던지는 거라 그냥 했지.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제일 처음에 우리 때는 이제 화염병이 불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업.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막 그렇게 기대했겠어. 대학 수업을 처음 받는다 하는데 수업을 받기 이제 수업 교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전에 이제 이런 선배님들 이렇게 여기 총학에 계신 선배님들이 딱 오는 거야. 이렇게 우르르 딱 이렇게 딱 들어와서 너 일로 와봐. 그게 아니고 이제 교수님 잠깐 좀 기다리시라고 하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요즘에 그러면 완전 네. 애타에서 그러면 또 교수님은 또 그냥 당연히 뭐 매우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기다려줘요. 그럼 들어와서 시간을 내준다고요. 그럼 이제 뭘 하냐면 화염병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요. 소주병 수업 시간에요? 네, 수업 시간에 그 수업 미리 약간 좀 일찍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화염 소주에 그 뭐 휘발유와 신나를 몇 대 몇의 비율로 화염병을 만드는 거를 직접 다 이렇게 선배들이 또 이렇게 손설 밑에 뭐 여기 뭐 민지 같은 또 행동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전날 먹은 소주병들을 이렇게 짝으로 막 들고 오죠 이렇게 도구들 재료들을 전날 먹은 겁니까? 전날 먹은 거인데 우리는 이제 추적을 하죠 이렇게 결말은 네. 전날 먹은 네, 거구나 네. 그래서 그 들고 와서 쫙 나눠주고 앞에서 이렇게 숙달된 조교의 시험의 해석을 만들어 그럼 이제 반대면 재밌잖아
싫어하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재밌게 만든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배가 자 그럼 이제 만든 거를 직접 던져보고 싶은 사람은 저를 따라 나오세요. 그럼 이제 거기서 한 3분의 1은 다 그냥 수업 안 듣고 쭉 따라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던지면서 뭐 이제 노래패 가고 뭐 그 풍물패 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중에 이제 몸빵 되는 사람들은 앞에 이제 그 사수대 가고 뭐 이제 그러던 시절이었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도 사실은 이제 인정을 받았죠. 아, 쟤네들이 정말 이 전두환 뭐 그 노태우 이 군인들 독재에 맞서 싸우는 훌륭한 대학생들이라는 뭐 일부 막 키키 뭐 대학 보내놨더니 공부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런 부모님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야 좀 쉬엄쉬엄해 다치지 않게 해. 뭐 그 정도지. 맨 앞에는 가지 마 이런. 뭐 아, 그렇지 뭐, 뭐 괜히 앞에 나서다가 무슨 뭐 잡혀가지 마 이제 이 정도지. 막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진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의 어떤 그 부조리와 싸우는 청년들의 이걸 인정을 잘 안 하는 시대가 된 게 저는 더 안타까워요. 근데 그게 아까 또 말씀하신 교묘하게 어떤 게 성과 악 그다음에 정의와 뭐 부조리를 교묘하게 섞어놔서 이걸 다 혼재시키는 바람에 더 세상이 혼란스러워진 것 같아요. 아,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3분의 1이 나가서 평가해 주시겠죠? 아마 여기 그 저희 그 열린공감TV를 보시는 분들은 같이 이제 강의실에서 나갔던 분들 아마 저희 제 세대 분들이 많아갖고 그땐 그랬지 뭐 또 끄떡끄떡 근데 저 뭐 그런 것도 들었었어요. 이제 한 총련이 있으면 남 총련이 있고 막 이렇게 네. 지역별로 다르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그런 지역별로 화염병을 만드는 방법이 달라서 뭐 비율이 다른 건가? 그렇다면 잘 안 된다 막 이런 걸로 막 싸우시고 고스톱을 쳐도 지역별로 룰이 다른데 그렇죠. 화염병도 약간 다르겠죠. 그래서 제 앞에서 그 선배님 두 분이 이제 술자리에서 엄청 격렬하게 갑자기 토론하시는 거예요. 화염병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TV 보듯이 정말 옛날 같으면 직접 그 자리에서 만들어갖고 자 같이 직접 제조해갖고 실어봐도 이렇게 더 잘 퍼지나 뭐요. 지금은 그런 방안은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 김영사 여기야 여기 되니까 이제. 네. 아. 이제 한동훈 위원장 네. 그 시절에 대학 시절 보냈던 사람인데 네. 화염병을 안 만든 사람이었던 네. 거잖아요. 한동훈 약간 그 눈성, 만들었을라나?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고시 80년대하고 90년대 초까지 고시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전혀 이제 그런 거를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 네, 뭐 전혀 그런 학생 그러니까 특히나 윤석열을 제가 많이 비판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은 그 80년도부터 뭐 그 90 80년대 내내 공방 그 한 그냥 준비한 뭐 신림동의 지방령이 돼서 근데 윤석열이 그 보통은 그때는 이렇게 어디든 다 그 낮에는 투쟁을 하고 뒤풀이를 항상 했어요. 디프리는 항상 그 술집에 가서 했을 거 아니야. 막걸리 집에 가서 노래 부르면서 막 이제 뭐 막 하는데 그 자리 또 왔대요, 윤석열이. 아, 그러니까 술만 먹으러. 술만 먹으러? 그러니까 자기가 그나마 좀 친한 사람들. 아. 그러니까 윤석열의 또 이 술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강력한 게 낮에는 공부한답시고 어딘가 이렇게 뭐 쳐잡겠지. 근데 이제 있다가 밤에 어디 뒤풀이 하는 데는 이제 어슬렁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가서 또 그 뒤풀이는 갔었다라는.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때 계속 운동권 심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오히려 20대들한테는 뭔가 그럴싸하게 들리는 영향 좀 측면도 있는데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과 같은 학번이었던 사람들은 네. 저 시대를 본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런 걸로 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감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 관점에서는 일종의 거는 자격지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시대의 어떤 중요한 역사적인 변곡점에서 나는 비겁하게 숨어 있었던 거잖아요. 비주류였던 거. 네, 비주류였고 그래서 뭐 다 그런 거예요. 뭐 그냥 아 뭐 그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늦게 뭐 고시에 패스를 하거나 그러면은 뭐 그럼 도리어 이제 그래 너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고 이제 평가를 받는 지점이 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그래서 저는 뭐 얘기했던 한동훈이 특히 얘기했던 뭐 운동권 심판론이라는 윤석열도 막 얘기하는 게 자신들의 이 스크래치난 자존심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소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들은 님들 같은 분들을 되게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이런 젊음의 시대에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투쟁하지 못한 걸 되게 지금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서 열심히 하자. 자부심.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시켜. 열심히 하자. 세상을 바꿔야지.
네. 저희 다음 밸런스 게임.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마지막 질문이 좀 셉니다. 센가? 네. 하여튼 네, 둘 중 한 사람과 밥을 먹어야 한다면 나 이거 어렵다 진짜. 윤석열 대 김건희. 하나 둘 셋.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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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윤석열. 아, 김건희부터 설명해 보실래요? 전 되게 심플해요. 윤석열이랑 밥을 먹으면 반주를 하는데 술을 저도 술을 좋아해요. 근데 내가 윤석열이랑 먹으면 소주 한 잔을 먹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이 먹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모 수원 지검의 모 검사가 뭐 그 똥을 쌌다, 술 먹다 똥을 쌌다라는 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똥싼 검사 똥을 쌀 정도로 이렇게 이제 술을 왜 그 지난번에 프랑스에서 윤석열과 술을 먹은 그 재벌들 4대 재벌 들이 막 그 뭐 이재용은 뭐 거기 뭐 엘리베이터 붙잡고 타고 최태우는 뭐 넓은 거 타고 수행원이 이렇게 끌고 온다고 해요. 그래서 와. 왠지 윤석열이랑 밥을 먹으면 밥이 아니라 그게 술로 이어지면서 그 수원 지검의 뭐 검사처럼 똥을 쌀 정도까지 마실까 봐. 그러면 이제 김두희 설득되고 있어. 저 바뀌었어요. 단순해 그냥. 그래서 그냥 그거 그냥 김건희 술을 뭐 이렇게 많이 안 좋아하니까. 저도 약간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둘 다 싫지만 심플하게 윤석열은 맛있는 거 안 먹을 것 같아요. 김건희는 비싸고 맛있는 거 먹을 것 같아요. 뭘 어떤 거를 좋아하는 난 이거 꼭 먹고 싶다. 내가 나한테 이걸 사주면 나는 윤석열이랑 먹을 수 있어. 그건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평상시에 뭐 있을 거 아니야. 평상시에 딱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랍스터? 아니 근데 윤석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술안주만 먹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술안주 같은 것만 먹을 것 같은데 김건희는 네. 맛있고 비싼 걸 먹을 것 같아서 네. 둘 다 싫지만 그래도 누구랑 하나 먹어야 된다면 네. 기왕이면 맛있고 비싼 거 먹는 김건희랑 네. 먹는 게 낫겠다. 근데 김건희가 맛있고 비싼 걸 먹을까? 의외로 또 제가 김치찌개를 끓여드릴게요. 제가 요리 잘해요. 김건희. 요리 안 할 것 같아요. 본인이. 왠지. 그럴 것도 같은데.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심플하게. 열린 건강에서 입수한 이전에 이제 설전에서 언급했던 정보인데 이제 그 김건희의 이제 모친 최은순 씨가 저기 이제 그 남한강에서 모텔을 냈어요. 모텔 옆에 식당이 있고 근데 항상 그 식당에서 밥을 시켜 먹었대요. 그러니까 둘 다 최은순이나 김건희나 요리를 안 한다. 요리에는 젬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취미가 없는. 차라리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맛있는 걸 해 먹는다. 윤석열을 고른 이유는? 술을 좋아하는구나. 아니요. 네. 술 잘 못해요. 그래서 아까 듣고 못해요? 바뀌었는데 근데 설득됐어, 어쨌든 설득됐어. 윤석열과 술 먹기, 김건희와 술 먹기가 아니라 윤석열과 밥을 먹기니까. 교묘하게 잘 피해가는. 그렇죠. 일단 처음 생각했던 건 그냥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권력 에 대한 궁금함도 있었고 일상에서 무슨 얘기할까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했고 나는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것 같은데 그래요? 내가 말이야 그래서 뭐 축구 얘기하다가 무슨 뭐 이렇게 그냥 그 온갖 혐오스러운 행동을 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디 나가서 친구들이랑 뭐 나 최근에 근황 뭐 이런 거 있었다 얘기할 때도 윤석열이랑 밥 먹었다고 했다 대통령이랑 밥 먹었었다 이게 조금 더 아직 윤석열보다 대통령인 거지 맞아 나 같으면 그런 맥락이면 윤석열을 지배하는 김건희랑 밥 먹었다가 훨씬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대통령의 권위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대통령 저는 뭔가 터뜨릴 게 윤석열과 밥 먹을 때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아 뭔가 얘기를 막 한다 덜 치밀할 것 같다 뭔가 이 대화에서 무언가를 정보를 얻는 것에 있어서 김건희보다는 윤석열이 먼저 더 많은 걸 얘기하지 않을까. 근데 녹취록은 김건희 녹취록 훨씬 더 많이 나는데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뭐. 아주 네. 대대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거는 어쨌든 녹취록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 그렇죠. 그렇구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스크래치를 빈틈을 파기 시작한다면 여기가 먼저이지 않을까. 아니 무슨 밸런스 게임을 예능으로 하는 거 다 처리하고 있어 지금. 예능으로 해야지. 그렇구나. 나 내가 뭐가 돼? 나도 얘기야. 다큐로. 예. 초밥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궁금한 게 두 네. 분은 여대고 여기는 이제 공학. 네. 공학 대학생을 공학이라고 표현할까도 웃기지만 그러면 그 여대 총학생회에서도 회식을 할 거 아니에요? 하죠. 술 많이 먹죠. 많이 먹죠. 많이 먹어요? 네. 아 근데 또
아 그렇네요. 이게 약간 좀 세대마다 다를 수 있는 네. 게 저희 때는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게 네. 코로나 학번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그런 뭐 회식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가 딱 그 걸려있던 세대 그렇지도 아닌가요? 그렇지도 않은 게 그 회식을 못했던 조건이 있었던 거지. 근데 네. 제가 1학년 때는 한창 선배들이 그 술자리 문화 바꿔보자고. 왜? 어떤, 어떻게? 그러니까 강권 이런 거 적게 하고. 아, 강권. 그래서 막 저 할 때 처음 차정필 같은 이 애국에도 선배가 막 술을 막! 차정필도 술을 안 먹는다 생각해보니까. 아, 네. 그래, 그래. 네. 뭐 술 안 먹일 사람 뭐 술잔 뒤집어 놔라라든지. 아, 팔찌 같은 거 색깔로 팔찌 이렇게 만들고 하고. 막 이런 거, 이런 팔찌를 만들어서 얘를 끼고 있으면 술 안 먹는 사람 뭐 이런 거 하고 했었는데. 근데 그 코로나 시기에 그 못 먹고 지내던 시기를 지나서 애들이 네. 다 아, 이 억눌렸던 게 터지는구나. 맞아. 그래서 더 맞아. 많이 먹고 술집 가면 너무 시끄럽고. 맞아. 요즘에 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억눌렸던 아, 게 터지면서 과거처럼 이렇게 술을 확 이렇게 먹는 술자리 문화도 레트로가 돼. 진짜 저 며칠 전에 친구들이랑 2000년대로 들어왔어. 맞아. 뒤풀이 갔다가 네. 그 어떤 운동부에서 그 커다란 피처에 그 이리지를 말아가지고 운동부라는 거는 운동권이 체육, 아니고 진짜 운동 아, 그쵸, 체육회 엑서사이즈 무브먼트 아니고 와, 엑서사이즈 맛있는데 진짜 너무 끔찍한 경험들을 아, 많이 받았어요. 진짜 많이 먹어요. 네. 제가 되죠. 또 라떼는 예전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 외대 앞에서 그러니까 외대 앞에서 그 술집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경희대 외대 그쪽에 술집 많잖아요. 술집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만 cc를 원샷을 하면 골든벨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그때는 뭐 그렇게 술 아, 혼자만 마시는 게 아니고 아니 나 혼자서 혼자서 만 cc를 먹으면요? 아, 혼자서 만 cc를 원샷을 맥주 그러니까 맥주죠 맥주 아~ 네. 그거를 이제 뭐 그때 되게 유명한 술집이었는데 뭐 이렇게 뭐, 예, 맥주집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몇십 년 동안 하면서 그걸 이제 통과한 사람은 다 이제 무슨 주로 이제 진짜 체육하는 사람들만 아, 체력이 좋아요. 두세 명 정도. 제가 한번 도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때 군대 가잖아요. 했는데 이제 왜 도전하셨어요? 그냥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때 그래요? 막 그냥 그때 아. 그냥 내가 한번 저거 도전해 봐야 그지 그런 뭐 한참 이제 눈이 돌아갈 나이니까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이니까 이제 나에 대한 인상을 강하게 남기고 떠나겠다. 한 진짜 한 절반 정도 맞았어요 그때. 한 5천 가까이 맞았어요. 근데 그 이상은 절대 안 되더라고. 이게 먹은 게 다 나오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 한 번에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 그러니까 중간에 좀 이렇게 좀 쉬기 약간은 꼭 쉬는 편법은 해도 어쨌든 그쵸. 이걸 내려놓으면 안 돼. 그래서 아. 하는데 한 절반 정도 마시고 실패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군대를 갔잖아요. 그리고 군대 가서 맨날 이제 뭐 그 뭐 행군하고 막 그러면서. 그 생각만 한 거야. 내가 그 외대 앞에 술집 가서 첫 추가 나가면 지금 나가면 나 이거 성공할 수 있어. 아 그래요? 지금 나가면 나 반드시 성공한다. 첫 추가만 그냥 그래서 정말 첫 추가 나가서 바로 도전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 실패 그냥 실패 정도가 아니고 한 2천 정도 마시고 그냥 졸도했어요. 체력이 더 오히려 네. 많이 쓰였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때는 술 자체가 술 문화 자체가 굉장히 좀 뭐 아까 강권 당연한 거고 이제 마시라면 마셔야지 뭐 막 그냥 뭐 사발주 문화 이런 건 지금 없죠. 아 그거는 많이 없어지긴 했다고. 특 그 가장 유명했던 고대에서도 많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아 고대에서도 지금 사발주인지 안 한대요? 사발주 모르잖아요. 몰라요. 어떤 거죠? 옛날에 고대에 술 먹을 때 이렇게 드럼통에다가 해놓고 뭐 다 넣고 하나는 술통, 하나는 토하는 통 해서. 근데 그거 비슷한 거를 제가 최근에 그 의리주에서 본 거죠. 의리주는 뭐예요? 의리주. 그러니까 의리 그냥 큰 저런 만시시 같은 피처에다가 이것저것을 사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마시게 하는. 같이 쭉 앉아갖고 뭐 다섯 명이 앉아갖고 이래서 다 끝내야 되는 그런 컨셉. 근데 그때도 그냥 군대 가시는 분 한 분한테 그냥 몰아가지고 마시게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먹어준다라고 하면서 빨대로 먹을게 하면서 젓가락 꽂아서 먹는 척하고 막 이런. 원래 군대 가는 사람은 그렇게 해준 건 좀 뭔가 혐오스러운 뭐 막. 그래서 제가 봤던 게 뭐였냐면 그 입안에 뭘 넣고 그걸 다시 뱉는. 옛날에 뭐 거기다 양말 빨고 막 이랬다고. 그게 이제 검사들 검사들의 폭탄주의 향상들 이것도 이제 약간의 썰전에서 나왔던 뇌피셜 비슷한 건데 구두 내가 신고 있던 내가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서 거기서 이제 바로 즉석에서 이제 그걸 해갖고서 충성주를 마시는 거예요. 군대에서 원래 그 군화에 먹던 거를 검사들은 근데 군인들은 그냥 내가 신고 있던 구두만 벗어갖고 그걸로 이제 뭐 막걸리든 뭐 뭐든 담아서 먹었는데 검사들은 거기다가 더 온갖 뭐 채모도 뽑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이제 먹었다라는
카더라 써있고 그거를 윤석열이 특히 좋아했다라는 그냥 카더라가 있습니다. 네, 돌아가겠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런 거는 많이 없어지고 이제 퓨어한 술로 맞아. 술 게임하고 막 그 뭐 가끔 이제 살짝 이제 관계가 되면은 그런 걸 하는데 뭐 강제 사발주 OT 때 이런 건 많이 없어졌어요. OT 때는 못하죠. 학생회에서는 사고도 못하죠. 좀 많이 나고 그랬어가지고 그런 건 이제 안 하고.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그 검사들이 그 똥상 검사 얘기도 결국은 직업에서 같이 거기서 외부 음식을 가져다가 그 검사들이 외부 음식을 가져다가 회식을 한 거예요. 그 식당에서 검찰청 식당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온갖 뭐 얘네들 특유의 더러운 것들을 다 먹었겠죠 이제.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그 검사 하나가 취해갖고 수사관을 때렸고 부장 이제 때렸고 막 폭력을 행사했고 뭐 남자들이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보고 있던 다른 또 차장 검사가 때린 놈을 막 때렸고 그래서 맞은 놈은 살려주세요 막 그러다가 이제 출자리가 파해졌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이제 처음에 때리고 맞던 그 검사가 이제 똥도 쌌더라 라는 게 이제 이 지금 똥상 검사 사태의 전말인데 옛날에는 결국은 이제 술 때문에 이제 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뭐 이제 강권 문화도 없어졌고 근데 그래서 난 사실 여대의 문화가 좀 궁금했어요. 뭐 이제 민지님이 다니는 뭐 학교의 분위기는 알 것 같은데 이제 여대 그러면 총학생회쯤 되면 아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여대생들의 모습 언니 그래서 막 이렇게 인형 들고 앉아서 막 같이 이렇게 뭐 인형 어디에 있는 인형 그게 아 그런가 상상 속의 얘기인가 내가 너무 대화를 많이 만나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네, 대학이 다르지 않습니다 먹는 사람 열심히 먹고 안 먹는 사람 안 먹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여자들끼리 회식하면 보통 그냥 파자마 파티도 뭐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술 먹을 때든지 같이 얘기하다 막 손잡고 울고 뭐 막 그냥 눈물 닦아주고 그런 거 항상 했는데 내가 너무 아무튼 상상력이 과했어 아니 뭐 우리 딸들만 봐도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걸 알면서 그러니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 건 없어요 똑같습니다 파자마 파티 좋아하는 사람은 하겠죠 근데 뭐 그거 말고는 뭐 똑같죠 밸런스 게임을 하지만 파자마 파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자마 파티요? 네. 파자마 친구들끼리 보통 뭐 어디 뭐 이렇게 호텔을 잡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호캉스 파자마 입고서 뭐 그냥 파자마라고 하지만 사실상 잠옷 입고 같이 이제 막 노는 거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뭐 20대 걸스나잇이라고 많이 부르죠 걸스나잇이라고 하나요? 그렇지 걸스나잇 잘하시네 해보셨나 혹시 걸스나잇? 친구들끼리 근데 그냥 또래 친구들끼리 보통 밤에 이제 모여가지고 누구네 집에서 놀고 하면 보통 같은 성별로 많이 노니까 언니들은 지금 아니 이것이 지금 뭐 이런 게 어디서 하는 표정인데 막내가 그냥 역시 저는 호캉스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전 좋아해요 파자마 파티? 재밌겠다 해보진 않았지만 재밌겠다 네 그렇군요 네. 두 분이 잘 하시는 걸 저는 집에 있겠습니다 네. 신기한 걸 궁금해 하시네요 윤석열 김건희 누구랑 밥 먹을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네 윤석열 김건희 누구랑 밥 먹었다가 네. 오늘 촬영 시간이 꽤 길어지고 네, 저희가 네. 이제 얘기할 밸런스 게임은 다 마쳤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더 신박한 밸런스 게임 많이 질문 추천해 다음 주에도 오시나요? 아니요 저 다음 주는 안 합니다 오늘 그냥 의견 주시고 단발성으로 지금 와서 이제 그 아무튼 좀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이게 진짜 화면에서 보던 엄근진이 직접 가서 보면 좀 뭐 진짜인가 아닌가 좀 궁금해갖고 어떠셨나요? 직접 만나보니까 오늘 만나보니까 그냥 재밌는데 그래 재밌는데 왜 그 열린공감의 TV 시청자들께서는 왜 뭐 이렇게 도파민 수다를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약간은 선입견이 있나봐 이제 우리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받아들이는 거 자체가 조금 뭐 이제 뭐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측면도 있어서 근데 여러분 되게 제가 직접 얘기해보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으니까 앞으로 많이 시청해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이제 뭐 또 이 세 분께서 또 되게 말씀도 재밌게 해주실 것 같아요. 이게 그 사실 주 시청자층의 연령층이 이미 있고 이 프로그램은 20대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또 그걸 20대가 보는 건 지금은 아닌 상황이고 이런 게 지금 약간 아직 컨셉적으로나 뭐 어떻게 이제 파고들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사실 저는 조금 있긴 하거든요. 아니 그런 거 한번 하면 안 되나? 뭐 작가님 그 소개팅 프로그램. 소개팅 프로그램이요? 아니 심지어 요즘 아니 옛날에 교회 오빠 교회 오빠가 이러면서 지금 이제 나는 절로다. 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그런 소개팅 프로도 유행하는데 뭐 청년 정치인들
아 이준석 청년 정치인하면 이준석 같은 사람한테 말고 진짜 뭐 그런 비슷한 뭐 아니 그냥 말 그대로 정치 소개팅 대담 프로그램. 세 분 다 아주 그냥 학을 뜨시네.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진스님은 만나보고 싶긴 한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건 되지만. 유진스님 뭐 어렵나 뭐 이렇게 바로 그냥 바로 이렇게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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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네. 어쨌든 앞으로 더 하면서 정체성도 잘 찾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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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도 많이 해가면 좋을 것 같고. 아,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은 좀 도파민이 분비가 뭐 같이 출연하신 자들 입장에서 어땠나요? 뭐. 흥미롭네요. 재밌었습니다. 네. 많이 놀랐죠. 너무 이모처럼 얘기하는데 나.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흥미로웠다고. 네, 네. 재밌었어요. 아, 앞으로 더 도파민을 뽑아내도록 네, 알겠습니다. 도파민. 네, 다음 주에 더 많은 도파민으로 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 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